자, 인사 나눠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순환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부동산 공법은 사십랑으로서 출제가 되는데 그 법률은 아시다시피 총 6개 개별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례인 목차를 보시면 1파트가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와 있죠. 이 법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이용 시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해서 공익을 보하자는 그런 법으로서 우리 공법의 6개 법률 중 가장 기본법이고 가장 중요하다 해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법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2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10문제 이상 마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2편 이 도시개발법은 6문제 나오는데 이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사업의 절차,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신도시를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땅을 밀어가지고 예쁘게 계획적인 도시를 또 체계적인 도시를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때 그 사업의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 땅을 토지계획정리사업에서 원 토지소유자한테 줘가지고 그분들이 땅 받아서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 환지 방식이 있고 그리고 그 사업장의 규모가 크면 규모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아예 그 사업 시행자가 예컨대 뭐 한국 토지 주통사라든가 뭐 지방공사 이런 자들이 그 도시개발 구역에 편입된 땅을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좋게 협의 매수하되 협의가 결되면 강제 수용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바로 개발할 자에게 공급해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수용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호용 방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의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으로서 이 법은 바로 우리가 앞으로 3월, 4월에 걸쳐서 진행할 때 한 줄을 할애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달, 3월달 한 달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편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 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인데요.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도시 안에 주택, 상가, 공장 이런 건축물이 건축 사용된 지 20년 지났다, 30년 지났다, 40년 지났다 그러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되겠죠. 그것들을 싹 철거해서 밀어버리고 다시 그 지역의 주거환경 그리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업, 이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하고요. 이 정비사업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합니다. 바로 달동네라든가 빈민촌을 밀어버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옆 동네 그리고 상업적 공업지를 미는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된 공동택을 밀어버리고 바로 다시 세워서 사업을 하는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 정비 사업을 할 때 먼저 계획을 만들어요. 뭐 그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10년에 걸쳐서 라는 그 정책 계획서를 만들고 그 계획서가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기 있고요. 그 정책을 하나하나 이제 집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게 한 정비 계획을 만들고 정비 계획에 따라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세 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재개발하고 재건축업은요 그 안에 있는 토지 동원 수자가 그
조합을 설립해서 하거든요. 주로 그때 재개발 사업자, 재건축 사업자 설립을 해서 나갑니다. 그때 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서 그 추진회 측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시장 군수한테 신청해서 인가받고 30인의 설립 등기에서 그 재개발자, 재건축 사업자를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장해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하고 인가 떨어지면 사업에 들어갈 때 120인의 분양시장에서 분양 공고하고 그 다음에 분양시장 기간 끝나면 그거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관리청결 수표에서 다시 시장원사한테 가서 인가받고 인가 고시가 들으면 그 사용수익이 사업장 안에 정전토지 건축물로 정지가 있게 돼서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싹 밀어가지고 다시 공사해서 바로 대지 만들고 아파트 같은 걸 건축해서 분양 신청자에게 바로 소유권을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청산하고 등기에서 마무리 지는 사업이 정비사업이다라고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그 법도 일주일에 걸쳐서 할 거예요. 4월 달에.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4편 이렇게 나와 있죠. 그 3편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 지워버리세요. 그래 갈피 쳐버리고 바로 제4편 보면 건축법이 나오잖아요. 이 건축법은 바로 우리 부동산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로서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토지 전체 국토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용시 규제하겠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긴 공익을 실현해 나가고 보호하겠다는 법이 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면 이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물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바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하겠다. 안전성이 중요하니까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지를 좀 깨끗하게 조성해서 적용도 하고 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 건축법으로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 대수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이러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건축주로서 건축 허가 받을 건 신청해서 허가 받고 신고 대상은 신고하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허가 받았다면 2년에 공장만 3년 그래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 대상은 신고 마쳤다면 1년에 공사를 하도록 됩니다. 그 기간 내 들어가 되면 착공신고를 하는데요. 착공신고하고 바로 공사해서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 받고 사용을 하도록 규제하는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했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게 될 때 때로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변경신고하고 때로는 허가도 신고도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서 29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단독택이 4개 있다. 공동택이 뭐 4개 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단독택도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택 그 다음 뭐 공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건축물의 용도 또 뭐 제1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린생활설 문화매 집회설 등등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29가지 용도를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러한 건축물을 또 대수할 때는 때로는 허가받게 되고 때로는 신고를 합니다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대지 조성을 함에 있어서는 대지는 이렇게 조성을 해야 합니다라는 대지의 그런 기준도 나오고요.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내진 설계를 해라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건축물 건축해서 이용하려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입로인 도로는 이런 도로라고 최소한 2m 이상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건축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법상 바로 건축물이 29가지 용도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런 29가지 용도의 건축물 중 특히 주택권에 한해서만 딱 떼어가지고 그 대규모로 건설 공급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자 해서 특별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 바로 5편 주택법이다 그러는 거죠. 이 주택법은 바로 단독택
공동체로 이 주택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주택을 우리 국민에게 특히 주택 없는 우리 국민에게 공급해서 바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주택은 여섯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단독택은 단독택, 다중택, 다가구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공간은 아니다 이렇게 빼버립니다. 공간은 공직자에게 주는 그런 임시 그 주거용 단독택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국민에게 공발 주택이 아니니까 공간은 빠지고요. 그 다음에 공동택도요.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주택,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는데요. 이 기숙사는 주택법으로 보면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라고 분류해서 등장시킵니다. 기숙사는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물에 불과합니다. 건축물에.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바로 그것은 주택법상 주택에서 빠져요. 그래서 공동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가 있다. 이러한 단독택을 30호 이상으로 특히 한옥은 50호 이상 공동택은 30세대 이상 일정한 경우는 50세대 이상 이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땅을 민데 이걸 대지 조성사업을 합니다. 그런 대지 조성사업을 1만 정도 이상으로 하게 될 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으로서 그런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를 사업주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주택 건설 사업체하고 대지 조성 사업체는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바로 사업계획서를 주택법에 따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해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늦어도 5년 이내 사업에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원칙은 그래요. 5년 이내 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착수 신고하고 들어가서 공사 끝났다 그러면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검사 받고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그 사업을 했던 주택건설 사업체가 공급을 할 건데요. 공급을 할 때 바로 돈 많은 자에게 막 수십 채 수백 주 줘서는 안 된다. 바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제하겠다 해서 이 주택법의 하위 규범인 주택 공급하는 규칙이란 게 있어요. 그 규칙에 따라서 청약 저축 가입했고 뭐 청약 입주자 저축 가입했고 아무튼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도록 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택법입니다. 청약 가점제 적용해서 순위 매겨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매겨가지고 주택의 공급을 규제하겠다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이러한 주택법도 바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그 건축물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요. 각각 7문제가 출제되고 그렇지만 수업을 할 때는 건축법도 1주, 주택법도 1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이에요. 이것도 4월 말에 가서 우리가 할 겁니다. 4월 중순 정도 가서 그리고 농지법 있죠. 건축법도 1주, 주택법도 1주 이렇게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농지법 있죠. 이 농지법은 40문항, 부동산법 40문항인데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 문제수가 적죠. 비중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이렇게 한 시간 반 정도 할애해서 간략하게 처리를 할 것이고요. 시험에 나올 걸 위주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그런 법이죠. 대한민국에 있는 국토인 토지 중 농지라고 하는 것만 딱 띄어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농지법입니다.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으로서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제하고 있고 함부로 개발해서 갈아엎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규제하기 위해서 농지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때 농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라는 정의하고 이 농지를 소유할 때 이런 자들이 소유를 하도록 규제하겠다라는 내용하고요. 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받더라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걸 발급받아서 농지에 대한 수익권 이전등기 신청 시 처음부터 내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내지 않으면 등기 각과 사유가 돼서 농지에 대한 수익권 있게 해주지 않도록 하겠다.
농지취득을 맡겠다 이렇게 규제하는 법이 농지법이에요. 이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누가 발급해 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는요, 농지 소지안을 시면시장, 구면 구청장, 구는 군수가 아니고 군의 읍에 있는 농지는 읍장, 면에 있는 농지는 면장한테 가서 발급받아서 내라 이런 걸 바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상 농지를 바로 보전해 나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야, 농지 경지정리 사업을 마친 예쁜 파도판처럼 된 농지는 농사 지는 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함부로 개발해서 붙이지 못하도록 하자 해서 농지 보전차 농업진흥지역이다라는 지역을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 안에 편입된 농지는 함부로 개발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게 되는 자는 시도사이고 시도사가 바로 농림축산식품장한테 승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농업용도로만 쓰도록 규제하겠다는 땅은 별도로 또 구분해 가지고 농업 진흥구역 이렇게 해서 지정하고요. 그 농업진흥구역의 용선확보 수질을 보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싶으면 그 옆에 있는 것을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농업진흥지역은 바로 녹지에 있는 농지 관리적 농림자연 보존지역 농지에 따라 지정하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에 따른 지정은 아니고요. 특히 서울특별시의 녹지역은 지정을 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농지법상 이 농지의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농지의 그 합법적으로 임차받았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게 됐다. 그러면 국가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이 적법 절차를 거쳐서 바로 다른 사람을 대신 농사 지게끔 보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이걸 대리 경작제를 합니다. 대리 경작자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다. 이런 대리 경작을 하게끔 하게 될 때 그 기간은 3년은 보장을 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농지 소유자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그럴 때는 바로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농사를 지켜야 할 때에 최소한도 그 대리 경작자는 몇 년 동안 농사를 짓도록 보장받느냐? 3년 이런 것들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그 농지 대리 경작자로서 들어가지고 농사하셨던 대리 경작자는 농지 소유자에게요. 그 농지 사용료를 좀 주면 돼요. 토지 사용료라는데 사용료는 수확량의 바로 10%를 갖다 줘라. 이렇게 쌀 10가마를 생산하면 한 가마를 수확일로부터 2교내에 갖다 줘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자격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농사지었는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차를 법적으로 허용받아서 빌려줄 수가 있어요. 유상으로. 그리고 공짜로 빌려줄 수가 있어요. 공짜를 빌려준 것을 사용대차 그렇게 해요. 사용대차. 그런데 사용대차는 무상 사용케 하는 거예요. 무상 사용케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무상 사용대차를 하든 바로 임대차 유상 임대차를 하든 원칙은요. 3년 동안 임차인에게 농사짓도록 허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 아까 대리 경작자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요. 농사 좀 잘 쳐가지고 수확량 높이려고 거름 같은 거 몽땅 해놨는데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많이 했는데 주인양만이 농지수자 뺏어가 버린다. 지력을 정지시켜놨는데 그럼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름 있지 않습니까? 지력 정지를 위해서 거름을 하고 토양을 좋게 해놨다. 그러면 그 거름발은요. 3년 간다고 보는 거예요. 3년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년 가니까 임차인 좀 보호해 주셔야 그래서 3년의 임대차를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다만 단형성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지 임대차가 일어날 때는 5년이다라는 것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도 신설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드렸을 건데요. OX 문제 보면 20번 지난주에 드렸던
농지법상 OX 문제 보면 20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드렸던 OX 문제 20번에 개정된 내용을 거기다 정리해 드렸어요. 따로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거기다 개정된 내용을 드렸으니까 그 임대차, 농지 임대차 기간은 원칙은 3년이다. 그리고 단양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는 5년 보장해라. 이런 것들을 이번에 개정했거든요. 그리고 뭐 의외적으로 3년 미만으로 해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어 유효하다고, 나 농사짓기 식물에 빠져나가고 싶다라고 임차인은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임차인이 3년을 주장한다든가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에 명시가 없으면 3년으로 체결된 거 간주해버립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한다. 근데 단양성 식물, 뽕나무 같은 거, 약초 같은 거 심었다, 단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단양성 식물을 하는데요. 이런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에 하면 몇 년 보장해야 되냐? 5년. 이걸 이번에 개정을 해서 추가했던 거예요. 그래, 그러고 또 이모작을 위해서 자기 자격 논의를 빌릴 때는 8개월 이내로 하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이모작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오늘 봄에 농사졌다. 하반기에 누구한테 농지를 빌려줬다. 뭐 겨울에 원예작물을 하겠다라고 빌려주면은 그때는 8개월 이내로 그냥 짧게 해서 빌려주고 다시 해소할 수 있어요. 농지를. 그런 외에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지법을 통해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지의 전용은 함부로 못한다.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가 계속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농지 전용신 허가받고 하고 신고돼서 신고하고 협의돼서 협의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농지를 합법적으로 전용하게 되면 어때요? 농지인 땅이, 논밭이, 과수원이 바로 다른 용도로 합법적으로 전용이 되면 사업용지가 되고 주거용지가 되고 공장용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땅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오, 그래요. 역시 여러분은 반드시 합격하실 거예요.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여기 계신다는 거 정말 정말 아무튼 여러분 100% 합격하실 겁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간 만큼 바로 그 일부를 좀 해소하겠다 해서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게 합니다. 알겠죠?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게 해요. 그래서 농지가에게 일부를 해소합니다. 그래 농지가에게 바로 그 개별 공시가에 30%를 내게 하는 거예요. 30%. 얼마를 내게 한다고요? 30%. 예컨대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 뜻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우리 개별 공시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해놓고 이 땅의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열람해보면 이렇게 써놓고 뭐 10만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 10만원 맞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앞에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1제곱미터가 되죠? 1제곱미터 뜻은 알겠죠? 이거 농지가 있다.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1m다. 이거 1m다. 그러면 이것은 1제곱미터 되잖아요. 이 땅값이 바로 10만원이다. 이런 말이거든. 한 평이 아니라 바로 1제곱미터. 그래.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 써졌다면 이걸 합법적으로 농지인데 전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전용하면 이제 농지가 아니고 뭐 상업용으로 바뀔 수도 있고 주택용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뀌면 농지가에 있던 것보다 바로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농지가 아니고 전용이 되면은 허가받아서 전용했던 신고 마치고 전용했던 등등 협의를 거쳐서 전용했던 전용이 있게 되면 이 땅값은 이제 농지가 아닌 상태로 바뀌어서 땅값은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엄청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엄청 꽃배기가 아니라 뭐 두 배, 세 배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개별 공시가에 30%를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지 보존할 때 쓰겠다. 그리고 새롭게 대체 농지 조성할 때 쓰겠다 해서 내게 하는 돈을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 그래요. 알겠죠? 우리가 다음에 무슨 법을 통해서 공판한다고 이거? 농지법. 이거래. 그래, 이 농지 보전 부담금 내도 뭐 기분 나쁠 거 없어요. 왜? 농지 값이 이제 토지가 바뀌었으니까, 용도 바뀌어서 땅값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내도록 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바로 개별 공시가 얼마를 내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30% 이내. 그런데요, 여기 봐봐요. 개별 공시가가 이렇게 하나 더 붙어버렸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얼마인가 보세요.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래, 1종부터당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에 30% 얼마일까? 30만 원이죠. 이것만 전용하려고 하는데 30만 내놔라. 좀 그렇지 않아? 이거 기분 더럽게 나쁜 거, 이건. 그래서 우리 업소는, 야,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최고한도는 이 개별 공시가 30%를 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30%가 5만 원을 초과하면 5만 원이 최고한도다라고 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최고한도는 얼마다고? 5만 원.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그 법을 시험 범위에서 빼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데, 산지 있잖아요. 산지. 산지도 전용하게 될 때요. 산지전용 허가 받습니다. 신고되면 신고합니다. 협의대상 협의하거든요. 이때 전용하면 이제 산지가 아닌 뭐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택용으로 바뀔 수도 있고 등등. 그때도 바로 산지 갈법상 돈을 내게 해요. 그 돈 이름이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려면 알아두면 좋겠어요. 대체 살림 조성비. 다른 산 조성할 때 쓰겠다. 그 돈 갖고 대체 살림 조성비라 하거든. 이 돈을 또 내게 합니다. 알겠죠? 낸 만큼 또 땅 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체 살림 조성비. 자, 이런 것들 돼요. 농지를 전용하면 뭘 내고요? 농지 보전 부담금. 이렇게. 이건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에서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농지 보전 부담금은 농지법이 나오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4월 말까지 다시 한 바퀴, 또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공법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공법만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재미있게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가볍게 공법만 합격에 나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1파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고, 12페이지 바로 총칙이 나와 있죠. 자, 이 파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법 공부를 하니까 기초적이지만 이미 또 했지만 법 체계를 좀 알고 임합시다. 대한민국 모든 법규모의 최고 상위법이 뭐냐? 헌법이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죠. 법률 밑에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밑에 자치법규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례하고 규칙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는 헌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으로서 바로 전문 법문 130조 부칙 6조로서 바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은 국회하고 우리 국민이 결단해서 만든 최고법이죠.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을. 그리고 이제 헌법에서 이러한 내용은 법률로 정해라라고 위임을 해요. 법률로. 그때 헌법에서 위임한 것을 법률로 정해 나갈 때 법률은 누가 만드느냐?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바로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 그걸 법률이 한다. 그때 법률에는 이름을 그냥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이렇게 법률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건축법, 농지법 이렇게 법을 쓰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이렇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건축법 이렇게 율자 빼고 법만 써도 법률이다. 이렇게. 이것은 어디에서 통과한 거다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법률,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법은 몇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느냐? 6개. 이렇게. 그래, 6개의 법률을 우리가 공부해요. 아까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부터
농지법 이렇게까지 여섯 개 법률로서 그냥 편의상 부동산 공법에서 한가물 설정해서 시험을 봅니다. 부동산한 공법은 많아요. 개수가 100 몇 개나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섯 개만 딱 쳐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시험법을 설정해서 이것들이 법률입니다. 이 법률을 만들 때 국회에서도요 바로 이런 내용은 하위 규모로 정해라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해서 시행할 때는 시행령을 만들게 돼요. 뭘 만든다고요? 시행령. 그래 시행령 만들고 또 그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해 나가고자 바로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그 시행령을 만든대요. 그 시행령을 대통령령 이렇게 해요. 시행령 누가 만든다고요?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만듭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행정입법이 관하도록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대통령과 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이 18명 계신데 그분들이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그렇게 명령을 발해서 법규범을 만들도록 헌법에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을 발하면 대통령령을 달리 뭐라고 한다고? 시행령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 이 시행령하고 법률하고 시행해서 또 행정각부의 장관을 하여금 법규범을 만들어 위임합니다. 그러면 그 행정각부 장관이 바로 명령을 발해서 그 법규범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시행규칙 그래요. 총리령은 몰라도 되고요. 바로 행정각부 장관. 예컨대 이 법률을 시행령에서 이러이런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만든 규범이거든. 장관 빼고 그냥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령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부령을 뭐라 한다고요? 시행규칙.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요 이렇게 여섯 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시행령에서 여섯 개의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여섯 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험은 이렇게 봐보세요. 여섯 개의 법률하고 여섯 개의 명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나오니까 법령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령에서만 나온다. 어디서만 나온다고요? 법령에서. 그래 국토의 계획법령, 건축법령, 농지법령 이렇게 여섯 개의 법령에서만 출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70%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한 28% 나오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거.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은 크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주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해서 기본서가 정리가 돼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시행규칙은요. 바로 주로 이런 게 규정돼 있거든요. 서식이 주로 규정돼 있어요. 서식. 뭐 예컨대 건축허가 신청서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이렇게 생겼다. 조합설 민가 신청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서식은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제 실무적으로 나갔을 때 건축허가 신청서 어떻게 생겼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어떻게 생겼지? 관공서 가면 있지만은 민원실 가면 있지만은 그냥 사무실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법제처 들어가지고 법제처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그 법률하고 그리고 시행규칙을 클릭해서 시행규칙 보면 서식이 쫙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일상에서 쓰고 있는 막 서식들 있잖아요. 다 여기 있는 것을 그 복사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서식에 어디에 다 있다고요? 시행규칙이 있다. 각각 법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일정한 내용은 각각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위임합니다. 그래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 시도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시군구의회가 있거든요. 시군구의회가 있어요. 시군구의회. 자 이걸 지방의회랍니다. 지방의회.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의회. 이 지방의회 지자체에 대해 있는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규범을 조례하죠. 조례. 그래 이 조례의 내용은
바로 상위 기범에서 위임받은 내용만 상위 기범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해서 시행할 수가 있거든. 이 조례의 내용은 그 지자체 내에서만 효율을 미칩니다. 예컨대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만들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만든 조례의 내용이다. 그러면 그 조례의 내용은 어디에서만 효력이 있는가?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효력이 있지 그 지역을 벗어나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알죠?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 이 조례는 각각의 지자체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수험생이 그거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쵸? 볼 수도 없고 그거 날세입니다. 날세. 평생에도 다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시험에서 나오질 않아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조례의 내용도 확인해서 중개의뢰인한테 확인 설명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개를 해주고자 하는 부동산인 토지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서울특별시에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령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조례에서는 또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여기까지를 확인해서 의뢰인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 설명 의무를 합니다. 확인 설명 의무 이런 것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상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어요. 자 공법상 이렇게 이런 거 보고 공법상 그 거래를 중개해 주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이용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가 어떠한 거래 제한이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이행해 준 대가로서 돈 받아도 된다. 이게 바로 보수, 중개 보수. 알겠죠? 중개 보수를 받아도 된다. 그냥 받아온 거 아닙니다. 다 그만큼 이런 의무를 이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받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규칙이라는 것은 각각 지자체장들이 만드는 행정 그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 다 어디 가면 있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면 나올 수 있다? 알 수 있다? 법제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법제처에 가면 각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는 조례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조례는 이 코너를 클릭해요. 법제처에 가서 자치법규 코너를 클릭하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파악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공법은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소송법도 있는데 그런 공법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은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왜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바로 행정청에서 바로 규제를 가해서 공익을 보호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법이 이 부동산에 관한 공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조직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행정조직. 이 행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잖아요. 사법부는 법원, 입법부는 국회, 의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하는 그런 조직들이죠. 이게 바로 집행부가 되겠어요.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행정부가 되죠. 그럴 때 행정부를 보면 행정부 수반, 머리에 행정부 수반은 헌법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리고 대통령이 대장이고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다. 권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권력은 진짜 권력자는 국민이다라고 헌법에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권력자지 이런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권력자라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말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바로 진정한 공무원들은 대통령이야 공무원들은 자기를 봉사자라 생각하지 권력자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 각 부의 장관이 있죠. 이 각 부는 18개 있어요. 대한민국에 18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이런 것들 부라죠. 그 부의 대장을 장관이랍니다. 그 외에도 뭐 산림청장 이런 청장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뭐 몰라도 돼요. 그네들까지를
그네들까지를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정부는 정부인데 중앙정부. 중앙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장관 중에서도요. 장관 중에서도 우리 공법에 가장 많이 나온 장관은 우리가 국토인 토지에 대해서 공부하니까 바로 국토를 관리하고 있고 국토를 그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 그게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장관 중에서도 어떤 장관이 엄청 많이 나오냐? 이 장관이 가장 많이 나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이분이 바로 가장 많이 나오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장관이고요. 그 외에도 이 농지하고 그 다음에 임지, 산하고 축산. 이걸 농림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농림 축산. 여기서 생산 식품. 이걸 간주하고 있는 부가 있는데 이걸 농림 축산 식품부라고 그 대장을 농림 축산 식품 장관이라. 참 어렵죠. 저도 이 장관 이름 만들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이름을 만들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해. 농업과 임업과 축산업과 식품을 간장 부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 그렇구나. 정말 어렵죠. 이제 이렇게 이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해양을 책임지는 부가 있어요. 해양 수산부. 그래 이분도 우리 공법에 몇 번 나오셔요. 그다음에 이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도 나오셔요. 국방부 장관 누구도 나온다고요?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이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장관 나오셔요. 환경부 장관. 뭐 교육부 장관. 이 친구는 법에 나온 적이 없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를 지방자치단체라 하거든요. 이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걸 행정자치부를 했는데 용어를 행정안전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나오고 장관 나요. 그래 장관이 18명 계신데 명식으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나온 장관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래 이 장관은 익숙해 해놓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를 들여다보면 이 국토가 이제 어때요? 17개 시도인 광역자치단체로 편제가 돼 있어요. 그래 이 국토 내에는 17개 시도로 편제가 돼 있어요. 이걸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넓은 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라 합니다. 광역자치단체라고 그 광역자치단체를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습니다. 이때 이 특별시 하면 앞으로 우리가 공법을 공부해 나갈 때 특별시 안 하면 어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냐? 서울이다. 지역의 이름인 고유명사는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별시는 그래서 서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 한 개지 이렇게. 그리고 그 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을 장해서 특별시장 이렇게. 한 명밖에 없겠죠? 특별시장도. 지금 누가 해먹고 있습니까? 박원순이가 해먹고 있습니다. 박원순이를 박원순이라 해야 되지 다른 말로 쓰면 안 돼요. 원자 들어갔다 해서 원 뭐 이렇게 부르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장 있지 않습니까? 광역시장. 자, 이 광역시는 대한민국에 몇 개 있을까요? 여섯 개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생각해 볼까요? 이제 금방 이 서울특별시는 이렇게 유치합니다.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가 여섯 개 있다 했는데 여기 인천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전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있고 강주광역시가 있다 이렇게 여섯 개가 떠올라야 돼요. 공법을 공부할 때. 그죠? 자, 그래 여섯 개가 있다. 지역의 이름이 생각나야 돼요. 이 특별시는 인구가 지금 몇 명 살고 있는 그런 서울이냐? 바로 과거에는 천만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많이
요즘에 애들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급감했습니다. 또 없는 섬들은 집값 비싸서 짐 싸가지고 나갔습니다. 경기도로. 경기도 하면 좀 싼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리 나가가지고 지금 970만에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통계 자료 보니까. 아무튼 그런 도시예요. 서울은.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는 인구 바로 천만 명 미만이죠. 그리고 여기 1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야 돼요. 근데 100만 이상을 해서 무조건 광역시라고 하지 않고 정부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 승격을 받아야 돼. 그때 승격 받아서 광역시로 운영하게 되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냈던 세금이 많이 들어가요. 구청도 새로 법적으로 제외되고 구의원도 뽑아야 되고 구청장 별도로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돼. 아주 그냥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배를 하려고 말입니다. 광역시는 여기저기 이렇게 딱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그래 여기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줬어요. 바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창원시 시장이 누가 했냐면은 안상수였는데 그분이 나도 바로 홍준표가 경남 도지사였거든요. 경남 도지사 나도 놓고 싶다. 내 친구인데 나를 핫발라 먹어버린다 해서 광역시장으로 좀 승격. 왜 광역시장이 돼버리면 창원시장이 경남 도사하고 급이 같거든요. 그래서 급이 같게 하려고 광역시로 승격해달라고 했는데 돈 만들어야 안 된다. 나라 예산. 그래서 승격 안 해줬어요. 이 창원시가 마산시, 진해시, 그 다음에 창원시께 합병해서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는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100만 명 이상이면 정부로부터 승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광역시는 지금 대한민국 몇 개 있다고요? 6개. 수원시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광역시로 승격이 안 됐어요. 여기 수원시가 이렇게 또 하나 경기도 소송인데 광역시가 있으면 돈이 많이 나거든 국가 예산이. 그래서 광역시로 승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광역시 내하고 서울 특별시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자축을 둘 수 있는 거 법적으로 기초 자산치인 뭘 둘 수 있다고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바로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란 말 있잖아요. 이때 구를 둘 수 있는 거예요. 뭘 둘 수 있다고요? 구를 둘 수 있는데 이걸 자치구라 하죠. 자치구. 그리고 그 대장을 자치구청장 합니다. 여기도 광역시도 이렇게 자치구를 둘 수 있고 그 대장이 자치구청장을 선출해서 일을 시키죠. 그리고 이 광역시에는 아직도 농어촌 냄새가 강한 지역은 그냥 군이라는 행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군. 뭘 준다고요? 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광화군 바닷가에 있습니다. 또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바닷가에 있고 산속에 있거든요. 또 달성군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직도 농어촌 냄새가 강한 걸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군이라는 행정을 쓰고요. 이것도 기초자치단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광역시대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다고요? 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새겨두세요. 이 군이라는 것은 팔도대에도 있어요. 팔도대에 시골 냄새가 나는 군점 많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아직도 농어촌 냄새가 강한데 농촌 냄새가. 뭐 여기 지방에 들어오면 많죠. 그래 아무튼 이 도산에 이렇게 기초자산이 군이 많습니다. 그 농어촌 특성이 강한 지역들. 그 다음에 이 팔도대에는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있는 게 아니라 시하고 구가 군이 있어요. 알겠죠? 뭐가 있다고? 시군. 시군이 있다. 시군이 있다. 시군 이렇게. 그래서 이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인 기초자치단체는 팔도대에도 있고 광역시대에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도라고 하는 거 아까 도하면 대한민국 몇 도가 있다고요? 팔도가 있다. 팔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여기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충청남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알죠?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라남북도. 그래, 이 팔도 그것도 생각해 두세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다. 이렇게. 그러면 이 특별 자치는 어딘가? 그렇죠. 세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특별자치는 어디냐? 세종이다. 세종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인구가 30만에 그 이르는데요.
아직 50만이 안 됐습니다. 50만 도시를 지금 목표로 해서 건설해서 육성하고 있는데요. 아직 50만이 안 됐기 때문에 기초 자찬치를 둘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치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인구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두고 있어. 그래서 읍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 이런 것이 있어. 통. 그러나 아직 기초 자찬치가 없다. 시, 군, 구라고 하는 기초 자찬치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여기서는요, 특별 자치장이 바로 밑에 이런 기초 자치장에 해야 할 행정문까지 다 처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나 이 세종 특별 자치는 인구수는 얼마 되지만 급이 같아요. 광역 자치단체로 인정합니다. 예, 중앙정부의 그 종합청사가 절반이 이전되어 있어서 중요한 도시에서 정부 관할을 하고자 광역 자치단체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특별 자치도인데 특별 자치도 어딜까요? 제주도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제주도를 제주 특별 자치도. 이건 대한민국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죠. 여기. 그래, 제주 특별 자치도가 있습니다. 아까 세종시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죠. 세종 특별 자치시. 이 특별 자치도, 제주도도 우리 지역상 엄청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중국이 계속 와서 건들잖아요. 어마어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관을로 해서 이것도 광역 자치단체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기도 기초 자치단체 시, 군, 구는 없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러나 행정 편의적으로 여기에 바로 이렇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거든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 편의로 두고 있는 행정시라 하는 겁니다. 뭐라 한다고요? 행정시. 대한민국의 행정시는 딱 대한민국 두 개밖에 없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밖에 없다. 이 시장, 행정시장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원희룡이가 지금 해먹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친구라든가 똑똑한 애들을 임명해서 보냈던 것이지 그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은 건 아닙니다. 자책으로. 그래서 참고하시고, 세종하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찬체가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세종 특별자치하고 구조가 똑같아. 기초자찬체가 없기 때문에 제주 특별자치도지사가 기초자찬체에 행할 행정업무까지 다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법적으로. 다시 한번 이 제주 8도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8도는 기초자찬체 시군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시 중에는 인구가 많은 시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있을 수가 있거든. 이 시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8도 내에만 대도시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 공법에서 대도시가 나면 그것은 어디 소속인가? 8도 소속이다. 이것부터 딱 각인시켜야 돼요. 8도 소속. 8도 내에 시가 있는데 그 시 중 인구 몇만 명? 50만 명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 한다. 그리고 대도시에는 여기 보세요. 대도시는 대한민국에 저기 전라남도는 없어요. 전라북도는 하나 있어요. 전주시 65만. 그 다음에 충청남도 올라와 보면 천안시가 65만 하나 있어요. 충청북도 하나 있어요. 청주시 85만 됐네요. 그게 청주시는. 또 경상남도에도 있어요. 경상남도 창원시 아까 그런 것이 대표적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또 저기 경기도는 많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고양시 엄청 많아. 아무튼 이렇게 대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도시에는요. 여기 들어보세요. 대도시에는 너무 이 대도시도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두 개로 쪼개면 25만에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 편의로 구를 둘 수가 있어. 뭘 둘 수 있다고? 구. 이 구를 행정구라 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행정구. 여기가 행정구. 여기가 수원시다 하면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권성구 이렇게 둘 수 있거든. 여기 용시면 처인구 이렇게 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또 저기 성남시면 분당구 이렇게 들어봤죠. 고양시면 일산구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게 다 행정 편의로 두고 있는 구다. 여기 기초자치단체인 군은 아니다. 자치구는 아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이 구청장은 임명직에 불과하다.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 구청장 하면 자치구청장을 생각해야 되지 행정구청장을 생각해서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행정구청장. 그리고 앞으로 공법을 공부할 때 그냥 시장만 나왔다 그러면 대도시장과 대도시 안시장을 다 의미한다.
8도 돼 있는 시장들을 말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 광역 자산채를 책임지는 시장을 광역 자산시장이라는데 광역 자산시장을 약조로 바로 시도사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시도의사.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토의사, 도의사를 약조로 시도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초자찬시장이 시장, 군수, 아까 자치구청장 있는데 이 자치구의 구청장 이네들은 이렇게 그냥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렇게 합니다. 이때 이네들을 견제하고 그 지역에서 시행하게 될 조례를 만드는 조직이 의회, 의회. 그 의회를 시도의회, 시군구 의회를 하죠. 알겠죠? 이걸 바로 지방의회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방의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지방정부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지방정부. 그리고 여기 지방정부 내에도 바로 여러 가지 이 지자체장들이 권한 행사할 때 권한 남용을 못하도록, 또 이네들은 선출직에 부과하니까 잘 업무 수행할 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도.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바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걸 위원회라고 그래요. 위원회. 뭐라 한다고요? 위원회. 뭐 건축위원회, 뭐 또 도시계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거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데, 특히 우리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률, 또 도시개발법, 또 도시및 중앙정부법을 공부하다보면 이 도시계획은화가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인 위원들은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런데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각각 도시에서 도시계획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도시계획은 바로 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을. 용역. 그분들이 계속 몇십 년 동안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공무원들은 계속 교체되잖아요. 4년마다 바뀌잖아요. 지네들 뭐 알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시 예산, 군 예산, 뭐 아무튼 지자체 예산을 갖다가 주면서 좀 계획 좀 짜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 주고 막 10억씩 주거든요.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박사학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날색을 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의 전문가. 그 교수님들을 바로 위원으로 모셔와요. 모셔와. 그래서 모셔온다 이걸 이촉이라고 그래요. 이촉. 뭐라 한다고요? 이촉. 위원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월급은 안 주면 아무튼 돈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과라는 게 있어요. 각각 그 청에 보면 이 청에 보면 도시계획과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9급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8급, 7급, 그다음에 6급, 5급, 4급 올라가시는 국장님이 계시잖아요. 국장님이 또 그쪽 분야의 아주 전문가. 계속 그 일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야, 너 위원회 가서 근무해라고 그 장들이 보냅니다. 이걸 임명이라고 그래요. 임명. 뭐라 한다고요? 임명. 야, 너 가서 근무해. 이렇게 해서 위원으로 보내. 이걸 임명이라고 그래. 공무원을 갖다 본다, 임명. 예부인사를 모신다, 이책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위원들을 바로 뽑아가지고 이 도시계획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는데, 이 도시계획을 바로 국토교통부장에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다 두고, 시도사가 근무하고 있는 또 시군구의 시장구수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그 청에도 꼭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때 봐봐.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으면 이건 중앙정부에 있으니까 중앙을 써주는 거예요. 시도 도시은혜, 시군구 도시은혜는 지방이 있죠. 그래서 이걸 묶어서 지방이란 말 쓰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 지방 도시은혜. 국토교통부에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중앙 도시은혜.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국토교통부장이 어떤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은혜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어? 중앙. 그 다음에 시도사 뭔 일을 하는데 이 도시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면 중앙을 붙이겠어? 지방을 쓰겠어? 지방. 이렇게. 이것만 좀 잘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시도, 시군구, 여기에는 바로, 나름대로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들 쓸 때게 이렇게 쓰기도 해. 시군구 도시은혜 이 말 쓰기도 하고 그냥
그만 쓰고 지방도시네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또 시도 도시네 이 말 쓰기도 하고 그냥 시도란 말 빼고 뭐 쓰기도 한다? 지방 이 말 쓰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법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면은 중앙도시네 심의가 챈다 그럼 틀려요. 뭐 한다고? 지방도시네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방정부로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팔도되어 있는 군 있죠. 군. 군적인 쪼만한 행정구로서 읍면이 있다 이렇게 하셔요. 읍면. 뭐가 있다고요? 읍면. 그래서 읍의 대장은 읍장, 면의 대장은 면장이다. 농지법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로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나오거든. 또 농지원부를 만들 때도 그 농지원부를 만들고자 하는 농업인의 주수지관을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한테 가서 그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농지법에 시구 읍면장이 나오니까 읍면장 어디 계신가 이것도 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을 이제 들어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들어가겠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자기가 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 내용 속에 다른 부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럴 때는 그쪽 장하고도 협의를 하게 돼 있어. 그쪽 장하고 협의한다. 아까 뭐 여러 부서의 장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부 장관도 있고 그런데 뭐 환경부 장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묶어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하고 기관장, 기관장하고 뭐 협의를 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알겠죠? 중앙 행정 기관장과 협의를 거쳐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 시도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 뭐 도지사가 경기 도지사가 법에 근거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래. 근데 그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 경기도 교육감 계시거든. 교육감은 미리 협의해야 돼. 또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겠다 그러면 지방 환경관에서 장들이 있어. 그런 장하고 협의를 해. 이걸 묶어서 이렇게 표현해. 관계 행정 기관장하고 협의해라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해라 이렇게. 이런 용어를 쓰니까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이런 걸 알아야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2회부터 들어가도록 하죠.